여기서 끝이 아니고 저희가 경사면 저번 주에 했던 터플라이 360을 이용하여 경사면에서 벙커샷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벙커 라이가 경사면에 있는 오르막 내리막 라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건데 저번 시간에 했던 터플라이 360 경사 매트를 함께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르막 너무 라이에서 어려워서 쉽게 저희가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오르막 라이에서 치실 때도 이 경사면이랑 이 하체 상체를 경사면대로 잘 평행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모래기 때문에 손이 나가는 게 아니라 공 뒤에 셋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왼쪽 무릎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은 스윙을 할때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왼발을 약간 빼주시고요. 클럽 페이스는 직각이 아니라 한 한시 방향으로 열어주시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제 셋업을 보시면 제가 지금 스펀지 공에 빠졌죠. 바로 이 위치를 손목 코킹을 해갖고 찍어주시는 동작을 만들어주시는 건데 처음에 하시기가 어려운 분들은 스펀지 공을 사용을 해서 찍어보시는 동작을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타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여기가 모래니까 딱 그렇죠. 박히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인위적으로 저희가 스펀지를 사용해서 한번 연출을 해봤기 때문에 일반 공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잘서 있습니다. 클럽을 열어 잡아주시고, 체중은 왼쪽에, 경사대로 왼쪽 어깨를 오르막과 평행을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V자로 올라갑니다. 밀고, 꺾고. V자로 꺾었기 때문에 끌어내려오는 동작도 끌어내려오려고 하지 않으시고 바로 오른쪽 팔꿈치와 손목을 이용해서 꺾었다가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페이웨이나 러프와 달리 벙커에서는 이 하체가 들리는 동작이 나오게 되면은 공이 탈출이 어렵기 때문에 하체 동작은 스윙을 끝난 상태에서도 최대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내리막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내리막은 아까처럼 이제 공을 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공도 좀덜뛸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 하체 스쿼트 동작을 조금 하시게 되면은 단단한 셋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